대손 문제죠, 그죠? 대손. 일단 우리가 대손을 분기하자 그랬습니다. 충당금 2만 있죠, 그죠? 가 보면은 2만 7천 원 대손 되다 그랬죠, 그죠? 매출 채권 2만 7천 원 중에서 2만씩 대손 됐으니까 충당금 2만 있죠. 대손 충당금 2만 원. 나머지 뭐죠? 대손 상각비 7천 원 되죠, 그죠? 두 번째, 정기의 대손에 처리했던 것을 현금 회수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만 원 들어왔고, 요걸 뭐라 하죠? 대손 충당금이 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다 500만 원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495만 원. 대손 예상이 5만 원이란 말이잖아, 그죠? 5만 원인데 충당이 만 원 있죠? 그럼 4만 원 해주면 되겠죠? 대손 상각비 4만 원, 대손 충당금 4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대손 상각비가 얼마 생긴 거죠? 4만 7천 원이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대손 상각비 4만 7천 원인데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었죠? 뭐 4만 7천 원만큼 비용이니까 감소한다. 그죠? 비용이 생겼으니까 이익은 감소하지. 그죠? 감소한다. 답이 5번입니다. 그죠? 이제 대손 상각비 얼마냐 묻지 않고 말을 살짝 바꿔간 거죠. 그죠?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문제. 19번. 금융자산이 아닌 거. 어느 거? 4번. 4번. 이거는 우리 거죠. 다음 20번. 예. 주식 문제네, 그죠? 주식. 지금 문제, 이 회사가, 그죠? 주식 10주를 샀다. 주당 만 원에 사, 아니죠? 안 맞네, 그죠? 한 주에 만 원 주고 샀다. 취득했다. 단기 손익으로 분류했다. 단기 손익. 그리고 이게 그해 연말에 시가가 얼마 됐죠? 15,000원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가가 얼마 됐죠? 12,000원 됐다 그랬죠? 조심할 거, 중간에 팔았네, 그죠? 요거 시가 되기 전에 중간에 팔았잖아. 몇 주 팔았죠? 6주를 팔았다. 얼마에? 2만원에. 요거는 2만원에 팔았다, 그죠? 처분.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아하, 감이 잡히네, 그죠? 그럼 보세요. 10주를 샀다가 만 원에 주고 샀다가 그 중에 6주를 2만 원에 팔았으면은 한 주에 만 원 이익 봤죠. 6주니까 처분 이익이 얼마? 6만 원이지. 그죠? 이건 알겠죠, 그죠? 만 원 주고 샀던 것을 아니지. 그죠? 중간에 시가 평가 돼야 되잖아. 여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 원짜리 얼마 됐다가 15,000원 됐다가 요걸 열에 파는 거잖아. 5,000원 이입한 거지. 그죠? 요게 열에 됐다가 요걸 팔았잖아. 5,000원 이입하잖아. 그죠? 6주니까 얼마? 3만원이지. 15,000원 됐다가 2만원에 팔았으니까. 그 다음, 4주 남았잖아. 그죠? 4주가 지금 만원짜리가 열에 돼서 요걸 열에 평가했잖아. 그죠? 만원짜리가 열에 3,000원 내렸네. 내렸잖아. 몇 주? 네 주. 네 주지. 3, 4, 12. 손실이 얼마? 만. 요거는 이익이고. 요거는 손실이 생겼네.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남았죠? 18,000원 남았잖아. 정가 2번. 어렵진 않죠, 그죠?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다 뭐 또 실수했으면은, 그죠? 그렇지만은. 자, 또 보세요. 그거 보니까 21번 10만원 주고 샀다. 10만원에 샀다가 그죠?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게 요게 샀다, 그죠? 샀는데가 언제냐 하면 요게 샀습니다. 2001년 초에 샀다가 2002년 말에
이게 공정 가치와 상위 두 개 나왔네.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3년 말에 큰 쪽은 8만 원이잖아. 그죠? 요래 됐더라. 그러면은 문제 10만 원짜리가 6만 원 됐습니다. 그죠? 내렸네. 그러면 손에 얼마 내렸느냐? 올랐네. 얼마 올랐느냐? 이거 답 찾아보면 되잖아. 그럼 요거는 기간이 지금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으니까 2년 동안 뭐 해줘야 되죠? 감가상가. 잔존가치 만 원 빼고 10 나누면 된다고. 1년에 9천 원이죠. 1년에 9천 원, 2년이니까 만 8천 원이다. 8만 2천 원이죠. 8만 2천 원짜리가 6만 원 되었으니까 내렸네. 얼마? 2만 2천 원. 손상, 차손이라 한다. 그죠? 요게 답이 아니죠. 요거 묻잖아, 지금. 한 번 더. 자, 또 1년이 지났다. 여기서 또 1년분 감가상각 해야 된다. 그죠? 지금 원래는 10년이었는데 이제 8년이 남아있죠. 2년 지났으니까. 여기서 잔존가치 만원 빼고, 만원 빼고, 나누기 8. 만원 빼면 5만원이잖아. 5만원 나누기 8 하면은 86이 48, 8이 16, 8, 5, 40, 6250원 되겠네. 그죠? 요거 빼고 나면은 53,750원이 요래됐다. 환입이 나왔네. 그죠? 그런데 요 금액은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원래 장부가 원래 10만원짜리였는데 10만원이 2년과 1년, 3년이 지났다. 1년에 감가상각비가 9천원씩이었잖아. 3년이면 2만 7천원이죠. 요거 빼고 나면 얼마? 7만 3천원 초과해버렸네. 여기까지만 해야 되지. 요기서 올라갔다. 그죠? 얼마? 만 9,250원. 여기 답이 된다. 그죠? 만 9,250원이 답이 되죠. 그죠? 예. 만 9,250원. 예. 답이 됩니다. 만 9,250원. 예. 요게 환입이니까 19,250원 이익에 미친 영향이다. 그죠? 환입이니까 그 감소가 아니고 증가해야 된다. 그죠? 예. 5번은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 예. 거기에 답이 잘못됐네. 그죠? 증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증가. 21번에 5번이 답은 맞는데 거기에 답이 뭐냐 하면 증가되어야 됩니다. 증가. 증가가 답이 된다. 그죠? 됐죠? 예. 다음 이번에 요 문제는, 자, 이보세요. 이 문제, 우리 시험에 이거 한 바퀴 안 나왔어요, 요거는. 이게 여러 번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건 알겠죠, 그죠? 우리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봤는 거고. 요건 알겠죠, 그죠? 요거는 한 바퀴 안 나왔습니다. 예, 요건 좀 어렵다, 그죠? 올라가야 되는 어렵다. 22번. 22번 문제는 뭐죠? 강가, 3년도 감가상각비 차액 얼마고, 그럼 3도에 우리가 두 개 구입하면 되잖아, 그죠?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연수학계법에 의한 감가, 요거 차이 얼마고, 무슨, 3차연도. 그죠? 3차연도에. 정액법은 뭐 1차나 2차나 3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12만원, 빼기 12,000원 나누기 8 해버리면은 8이는 8, 8, 3은 24, 8, 5, 40 하니까 13,500원 나오겠네. 그죠? 500원이고, 이거 정액법이고. 연수학계법 12만원 마이너스 12,000원에다가 지금 그거 보니까 8까지 다 얼마죠?
36이죠, 그죠? 합계 36이잖아. 3차연도니까 1차, 2차, 3, 요거네, 그죠? 그죠? 3차연도니까 1, 2, 3, 6. 요게 6분의 1이다. 6일은 6, 6, 8, 48. 18,000원이네. 요거 차이 얼마고 무섭니다. 얼마? 4,500원이죠. 정답 2번. 이거는 우리 간과상각 방법이니까, 그죠? 보통. 다음 23번. 재평가다, 그죠? 아, 이거는 문제가 두 문제네, 그죠? 이거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두 문제다, 그죠? 토지 따로 하고, 기계 따로따로. 두 문제니까, 알겠죠? 따로 해볼게 보세요. 지금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틀린지 다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만 맞아도 되죠, 그죠? 자, 보세요. 토지 보세요. 500만 원짜리 샀다, 그죠? 500만 원짜리가 이게 550만 원 됐다가, 이게 480만 원 됐네. 이거 뭐, 이거 지금 1년도잖아. 1년도 묶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1년도에 보니까 지금 두 개 묶고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가 550만 원 됐네. 플러스 얼마? 50만 원. 요게 요래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얼마? 70만 원. 요거 상계해야죠. 1년도는 얼마? 플러스 50. 2년도는 얼마? 마이너스 20. 하나 나왔잖아. 그죠? 됐죠? 요건 알겠죠? 그죠? 1년도는 재평가 잉여금, 2년도는 재평가 손실. 요건 끝났고. 다음 이제 기계 한번 볼게요. 기계. 기계는 300만 원 주고 샀다가 1년 후에 이게 200만 원 됐고 다시 또 얼마 됐죠? 210만 됐다, 그죠? 요거 1년도와 2년도 됐다, 그죠? 자, 기계 보세요. 300만 원짜리가 이번 이 기계는 뭐 해줘야 되죠?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그죠? 감가상각. 요 기계는 유형자산이니까 감가상각 해야 된다, 그죠? 1년에 감가상각비가 60만 원이죠. 5년이니까. 그럼 이 잔액 얼마? 240만 원이잖아, 그죠? 24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됐네. 이 40만 원 내렸네. 손실 40만 원. 그죠? 다시 또 여기 와서 또 1년 지났잖아, 그죠? 또 감가상각 해줘야지. 이제 4년 남았잖아. 1년 지났으니까. 4로 나누면 50만 원이죠. 이게 얼마? 150만 원. 짜리가 요래 되었으니까 올랐네. 얼마? 60만 원 올랐다. 그죠? 자, 이제 답은 요거는 손실. 상계해야 되잖아.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20만 원. 자, 이제 끝났습니다. 두 개, 문제 두 개입니다. 두 문제. 그죠? 두 개. 이건 알겠죠? 그죠? 이게 이름 뭐죠? 평가 손실,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그렇죠? 자, 묻는 게 뭘 묻습니까? 1년도에, 지금 문제를 잘, 묻는 말 잘 봐야 되잖아. 재평가 잉여금 얼마고 물어는 이거 얼마고, 이거. 1년도는 이건 손실이잖아. 요거 얼마고, 50만원, 요거 얼마고, 20만원, 답 1번. 무슨 알겠죠? 그죠? 요거 1년도는 재평가 잉여금 50만원, 손실 40만원 생긴다.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이거 묻잖아, 지금. 여기서는 손실이 이거 묻잖아. 답 1번. 얘는 막 두 개 나와 있는 게 좀 어렵다. 하나만 나왔으면 쉬운데, 그죠? 시간도 좀 걸리고, 막 어렵다 할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사실은, 그죠? 다음 24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몇 번이죠? 몇 번이죠? 예? 예? 2번이지. 연구단계는 무조건 다 비용이잖아, 비용. 연구단계는 비용. 개발단계는 나눠지잖아, 그죠? 비용이 될 수 있고 자산이 될 수 있잖아. 개발단계는, 그죠? 예, 그거 2번입니다. 예. 아, 이런 거는
가장 기본인데, 기초, 그죠? 무형자산의 기본이잖아, 기본. 25번, 옳은 거 몇 번? 이것도 많이 나오던 건데. 네? 미래 나왔다. 벌써 이게 예상 안 하죠, 그죠? 1번과 3번, 1번과 3번,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 미래 예상되는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그래 틀렸다, 그죠? 우발 자산 이거는 유익 가능성이 높으면은 자산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되는 경우에, 그죠? 우발 자산은 확정이 되거나 확실할 때 자산 인식이 안 되거나 틀렸죠.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사람이 이행할 부분. 내하고 그 사람이 연대 의무를 지는데 그 사람이 이행 못하면 내가 대신해야 되잖아. 그걸 뭐라 한다? 우발 부채. 맞죠? 주석. 우발 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은 요거는 부채를 인식하죠. 그죠? 주석이 아니고 부채. 본문의 공세는 그 4번이 틀렸습니다. 아, 옳은 것. 4번. 다음 26번 AS 문제네. AS. 예. 1차 연도 2%, 3%, 4%, 9%다. 그죠? 그럼 1년도에 AS 3만 6천 원 예상. 지출은 만 원. 2년도 50만 원에 곱해 4만 5천 원. 지출액 8만 원. 3년도 9%, 54만 원, 5만 4천 원. 지출 2만 3천 원 됐죠. 그죠? 요거 우리가 예상 금액이고, 요게 지출 금액이잖아. 그럼 지금 묻는 게 잔액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요게 잔액 얼마고 묻잖아. 그죠? 요거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것도 보니까 알겠죠. 그죠? 자, 보세요. 1년도에는 3만 6천 원 예상했는데, 많은 돈이 나갔으니까 얼마 남았죠? 2만 6천 남았잖아. 그죠? 남았는데, 다시 또 4만 5천 원, 여기 넘어오잖아, 그죠? 넘어오니까 예상이 얼마죠? 7만 천 원이잖아, 그죠? 7만 천 원에 8만 원 나가버려. 이거는 마이너스 아니고 뭐라 그랬죠? 제로. 5만 4천 원에서 2만 3천 원 나갔으니까 얼마 남았다? 3만 천 원 남았네, 답. 예? 쉽잖아, 그죠? 기본. 다음에 21번 사채를 발행했다. 상환손익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계산을 갖다가 두 번 해야 됩니다. 그죠? 일단 발행가액 구해야죠. 발행가액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12%짜리니까 0.71 이자는 10만원이네. 그죠? 10만원에 연금현가계수 2.4 요거 71만원과 24만 하니까 95만 원이네. 그럼 요거는 액면 100만 원짜리를, 그죠? 요 문제는 막 액면 100만 원짜리 얼마에 발행했다? 95만 원에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차이가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얼마? 5만 원이다. 응? 요거 상가해라 하는데 1차 연도 해서니까 2년이니까 두 번 해야 된다, 그죠? 두 번 상가하고 나서 요 금액을 상환했다. 얼마에 상환했죠? 98만 원에 상환했다 이랬습니다. 알겠죠? 그 조심할 거는 연도가 1년도에 한 게 아니라 2년도니까 두 번 해야 됩니다.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지 뭐, 그죠? 이거 계산하는 거 여기에 액면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 하면은 이거는 얼마 나오죠? 11만 4천 원이네. 요거 10만 원이네. 빼고 나면 만 4천 원 빼고 나니까 3만 6천 원 남았고. 그죠? 요게 100만 원에다 빼니까 96만 4천 원이고, 다시 10% 하면은 요게 10만 원 나오고, 요게 12% 하니까 964에다가 12% 하니까 964에다가 하니까 11568. 964, 298, 162, 11568. 맞네, 그죠? 11568에서 1568원. 요거 빼니까 15,680. 36에다가 빼니까 2, 그죠? 2, 36에다가 빼니까 20320.
3이요. 100만에다가 요거 빼니까 979680. 요걸 요래 상환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더 많이 상환했네. 손해 봤네. 얼마? 320원 손해 봤다. 맞네. 그죠? 정답 2번. 외우십니까? 뭐라고? 뭐라고? 320원 뭐라고? 아무튼 자 2번 정답. 이거는 그죠? 계산하는 시간이 약간 걸려서 그렇지. 그죠? 어렵진 않죠. 그죠?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쉬운 문제지. 자, 다음 28번. 이거는 회계 변경이네. 그죠? 취득 원가가 100만 원. 잔존 가치는 제로. 내용 연수는 5년. 이런 감가 상가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증액법을 해왔다. 그죠? 해오다가 이것을 바깥 무슨 법으로?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다. 연수학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 요거는 문제 약간 변형해 놨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일단은 3년이 지났네. 그죠? 3년 후니까 일단 3년씩 해볼게. 보세요. 1년에 감가 상가비가 20만원이니까 3년이면 60만원이죠. 그럼 60만원만큼 감가상 한다. 그죠? 60만원. 1년에 20만원이잖아. 60만원. 그 감가상 60만원 빼고 3년 지났잖아. 빼고. 그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핵심 부품을 교환하기 위해 돈 지출이 나갔죠. 그죠? 하고 나니까 내용 연수가 2008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게 언제까지죠? 1년도에 취득했잖아. 그죠? 그럼 5년이 되는 데가 언제죠? 1년 말, 2, 3, 4, 5년 말까지잖아. 5년 말까지인데 3년이 연장됐다 그랬네. 그죠? 3년이 연장됐다. 그리고 이때 돈이 얼마 더 갔다 이 말이죠. 요거 더 간 돈이 있는데 요거 한번 계산해 봐라 이 말이네. 그죠? 문제가 돈이 나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요 감가상각비가 25만이었다 이겁니다. 응? 그럼 요 금액에다가 요거는 없으니까 5년이잖아. 요거 구하면 요거 구할 수 있지. 그죠? 살짝 바꿔놔. 이게 원래 이제 이거 주어지고 이거 구하라 하는 게 원래 이제 문제인데 이걸 주어졌잖아. 그죠? 뭐 구할 수 있겠지. 뭐 그죠? 자 여기에다가 보세요. 연수학기법이니까 얼마 요거 문제 얼마 여기에다가 보세요. 5년이면은 더하면 얼마? 15죠. 15분의 5를 하니까 얼마 나왔죠? 25만이잖아. 그죠? 맞죠? 그죠? 요게 얼마 나오죠? 75만원 맞죠? 그죠? 요게 75만원이다. 그럼 요게 요서 빼고 더하면 요거 나와야 되잖아. 응? 요거 얼마인지 알겠죠? 그죠? 요를 빼면은 40만원 35만원 나와야 되겠네. 정답. 그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29번 문제. 29번은 우리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못 해줬다. 그죠? 이게 배당률이 지금 얼마냐 하면은 10%잖아. 그죠? 그럼 보통주한테 배당할 금액이 2만 원이죠. 우선주한테는 5천원 배당해야 되는데 1년도에는 배당 이익이 없어서 배당을 못했다. 2년도에 와서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배당할 금액이 4만원이라 이겁니다. 여기도 4만원. 근데 우선주가 뭐냐 하면은 누적적이라 그랬죠. 그죠? 누적적이라는 거는 작년에 못해줘서 소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적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요 말이 있는데, 요 말 이따 말씀드릴게요. 누적적 하는 거는, 그럼 요거 작년에 못 해줬으니까 소급해줘야 됩니다. 5천 해줘야 되잖아. 그죠? 물론 이제 보통주는 자기 주인인데 하면 안 되지. 돈이 이익이 없었으니까. 그럼 여기 와서 다시 이제 배당할 돈이 있잖아. 이제 남아, 3만, 5천 남아있죠. 그죠? 그 중에도 2만 원 배당하고, 5천 원 배당하고 나니까, 배당하잖아. 원래, 그죠? 원래대로 하니까. 3만 원 배당하고 나니까 얼마 남았죠? 만 원 남았잖아. 4만 중에서, 그죠? 요 만 원에도 우선주가 참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 만 원 가에, 요 만 원 남아있는 요 금액에도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참가적 우선주라 하거든요. 만 원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2만 원 대 5천 원 비율로 합니다. 20대 5, 1대 4, 1대 4의 비율로 5분의 1이니까 요 2천 원, 여기는 8천 원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보통주한테 돌아갈 돈은 2만 8천 원 돌아가고, 우선주한테는 얼마가 돌아가죠? 1만 2천 원 돌아가죠. 이걸 묻는 겁니다. 4번,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잘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쪽으로 할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직 시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30번. 결산의 결과 당기 순이익이 40만 있었다. 이익이 40만인데 아래 사항들이 누락됐다면은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이거.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런 문제는 기본이 우리가 이게 뭐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 이겁니다. 자산은 이익을 증가시키죠. 플러스. 부채는 이익을 감소시키죠. 마이너스. 수익은 이익을 증가시키죠. 플러스. 비용은 이익을 감소시킨다. 그죠? 마이너스. 이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산과 수익은 플러스. 부채와 비용은 마이너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소모품 5만 원 구입하여 자산으로 기록했는데 기말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다? 2만 2천 원 남아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소모품을 우리가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소모품을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했는데 이걸 우리는 연말에 수정분기로 되어야 된다. 반대해야 되잖아. 소모품 비 썼는 거. 얼마 썼죠? 2만 8천 썼죠? 그죠? 썼잖아. 비용이잖아. 빼야지. 얼마? 2만 8천 원. 비용이니까. 아, 소모품 비가 생겼으니까 빼야 되는구나. 2만 8천 원. 급여. 다음 달에 지급해야 돼. 미지급 급여. 비용 생겼네. 이것도 빼야 되겠다. 비용이니까. 은행에 돈 10만 예금 해놨다. 그죠? 딱 보니까 아, 이자 계산, 돈 안 받은 이자 있네. 이자 안 받은 게 있다. 그죠? 미수이자 이건 플러스 해야죠. 이자 계산해야 됩니다. 6개월 분치. 그럼 12만 원에 1년치 이자는 10%죠. 그죠? 요게 6개월이잖아. 6개월에 10분의 6 반년 6천 원. 12,000원, 6,000원이래요. 이자니까 플러스. 임차료 안 좋다, 그죠? 부채,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 더하고 빼니까 얼마죠? 34만 천 원. 아, 요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문제 안에 요거 내용은 쉬운데, 요 내용은 그죠? 쉬운 말인데. 요게 좀 어렵죠, 그죠? 안에 내용들이 찾기가. 31번.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죠? 1번. 그렇지. 1번. 이거는 쉽다, 그죠? 다음, 32번. 32번 문제. 유동비율이 150%라 그랬습니다. 그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이게 150%고 자기자본비율, 이거는 자본비율 말이잖아. 그죠? 자본비율이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자본의 비율,
요게 50%다. 자, 우리 쉽게 50%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50%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4분의 2가 낫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150% 그랬으니까 요거는 4라만 좀 그러고. 150%니까. 150%. 이게 커야 되잖아, 그죠? 2분의 3 할까요? 4분의 2 해도 되는데, 그죠? 이게 맞잖아요. 숫자를 적당히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150% 그랬잖아. 2분의 3 나왔고, 요거는 지금 50%니까 제가 2분의 1 해도 되는데, 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냥 제가 4분의 1을 했습니다. 50% 그랬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숫자는 조금 큰 게 하기 우리 좀 편합니다. 4분의 6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 단기 차익금을 상환했답니다. 갚아줬다 이 말이지. 1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알겠죠? 차익금 현금 갚았다. 자, 보세요. 부채 감소, 자산 감소잖아. 그죠? 부채, 유동부채가 감소, 자산 감소입니다. 부채가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됐다. 이 부채, 자산 감소됐네. 그죠? 부채가 감소됐고 자산 감소됐죠. 현금 자산. 이거 부채니까 현금은 자산이죠. 그죠? 부채가 차변생활 감소, 자산 대비 감소, 자산 감소, 이런 감소, 부채도 이런 감소. 여기에 자본은 관계없고 자산 이런 감소됐다. 요거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보세요. 그럼 요거는 지금 보세요. 여기 뭐가 돼? 2가 되잖아. 1이 되죠. 2분의 3이 1분의 2로 바뀌었습니다.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됐지. 유동비율은 증가됐다. 그죠? 이거는 4분의 2가 뭐로 바뀌었죠? 3분의 2가 됐잖아. 4분의 2가 3분의 2가 돼서 이거 뭐죠? 증가. 또 증가됐네. 증가, 증가. 정답 1번. 보통이죠. 그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입니다. 그죠? 재무회계. 잠깐 쉬었다가 원가 얘기하겠습니다.